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한 분씩 한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차바우나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의 김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종 스님이고요. 동국대학교 정각 원장입니다. 원장님이시군요. 네. 아니 그 세 분 평소 하루 일과도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어떤 우리 저기 스님께서는 몇 시부터 몇 일과가 시작됩니까? 우린 보통 4시예요. 새벽 4시요? 네. 근데 이제 도심 가까이서 살고 있으니까 4시인데요. 보통 산 중에는 3시예요. 새벽이요? 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출가자가 너무 이거 없다. 점점 줄어드니까. 네, 점점 줄어든다. 그 이유가 젊은이들이 저 새벽 3시에 못 일어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늦추자. 이것도 좀 현실에 발맞춰서. 네, 현실에 맞게. 네. 그래서 이제 산중 사찰에서는 4시에 일어나고. 1시간 빠. 네, 1시간 늦추고 도심 사찰에서는 5시. 네. 개신교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보통 4시 반, 5시에 있어요.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또는 어른들조차도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요새 좀 5시 반, 6시 이렇게 늦춰지고 있죠.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그럼요. 시간이 또 조율이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 저 신부님께서는 몇 시쯤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하면 약간 헬스장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출근 전에 바쁘고 사람들 퇴근한 다음에 좀 바빠요. 예. 새벽 미사가 6시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새벽 미사가요? 예. 그 전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해 성사 주고 그다음에 미사하고 하시고 이제 7시에 미사를 하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모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목 활동을 이제 하고 이제 2차로는 이제 또 디프리를 가는데 네. 또 거기 따라가서 같이 네, 또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그러다니까 좀 늦게 자네요. 우리 신부님이 사목 활동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예, 그렇죠. 저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이야기. 우리 세계에서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죠. 네. 밤낮으로 흰호야라고 주님을 모신다. 목사님이 또 중간중간에 조크를. 스님께서도 네. 천주교는 밤낮으로 주님을 모신다고. 이주님도 모시고 저주님도 모시고. 일단 저기 언제부터 이렇게 종교인의 길을 네. 걷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약골이었고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 남은 언제부터 서 있지? 나는 왜 이 시골에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빨리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게 질문이었어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굉장히 네,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인 주말에 아침 밥을 먹다가 그 아버지 제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무시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내가 60이 넘도록 살아보니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놈이 장땡이더라.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라. 우리 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7살 때 그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의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얘는. 그래서 거의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14살 때 갑자기 그런 그 궁금함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지 않았나? 왜 살려줬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날 살려준 이유를 알려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모임에 갔다가 그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체험을 종교 체험을 하면서 평생에 성경만 갖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이야 이게 또 저 두 분 다 이 뭔가 예 우리 저 신부님은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은 너무 어렸을 때도 준비가 되셔가지고 예. 제가 조금 그런데요. 예. 예전에 그 영화 시네마 천국 알죠 시네마 천국 예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성당에서 복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문 옆에서 그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그냥 어린 저의 눈에도 좀 뭔가 남달라 보였어요.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저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신부가 되었거든요. I am down, though my soul so weary. 가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예, 넘기는 방법들이 좀 있으실까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집중력이요. 예. 아무래도 뭐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있었을 때 뭐 실수담. 네.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긴 한데 뒷 얘기는 안 들으시고 정작 중요한 건 뒤에 있는데 예. 법당에서 하면 할머니들은 잘 안 졸아요. 그 제가 주로 썼던 그 방법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네.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몇 사람이 졸아요. 예. 예. 자, 우리 함께 잠깐 좀 찬양을 먼저 하고 설교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요렇게. 박수 소리 안 깰 수 없잖아요. 박수 소리 안 깰 수 없죠. 혹시 세 분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혹시 전도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얼마 많죠. 있으세요? 네.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데 뭐를 하시냐고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분한테 노자경 도덕경 1장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 닦은 지 10년 넘었는데 당신도 도 닦으신 분이시니까 각자 가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도하는 개신교 신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래도 막 쫓아오면 저건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야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지금 마지막에 좀 짜증이 많이 올라오신데 저도 목사입니다. 그 개신교 분들이 열성적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막 구호를 외치면서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우리 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 한 번은 제가 그 조금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인데 서울역 그 지하철 내려가고 학원 가려고 올라가면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내가 스님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여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신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 네,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걸고 내가 부처님 제자 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저 영화나 드라마에 요즘 보면은 이제 종교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혹시 보면서 진짜 리얼하다. 내지는 저건 좀 아닌데 뭐 이런. 과한데? 네. 혹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요새 최근에 본 수리남이라는 수리남에 거기 보면은 우리 황정민 그 씨가 전 요한이라는 목사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로 응답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보면서 그분이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그 설교가 너무도 리얼하고요. 너무도 처음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예 예. 맞아요. 네. 아멘. 그리고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거는 야 그만큼 종교의 사기꾼들이 고수가 됐구나.
예전에는 이게 대충 하면서도 다 속을 수 있었는데 안 속으니까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고수가 됐어요. 네,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구나. 그것이 드라마적으로도 그렇게 표현되는구나. 아, 무섭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저기 역할을 맡으신 황정민 씨의 그 대사 중에도 네. 실제 목사님도 많이 쓰시는 그 대사 중에 그럼요. 거, 그런 거 이제 거기 그 맨 마지막 그 저 사기치기 바로 직전에 전화 딱 걸잖아요. 네. 거기서 전도사님 딱 그러면서 예 제가 오늘 차이나타운에 구형 예배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딱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전화해서 네. 우리 거기 한번 구형 예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와 완전 공감이죠. 공감되죠. 어제 수리남에 완전 빠지셨는데 진짜. 아니 수리남의 황정민 목사 역할 목사님 역할에 네. 어떻게 저걸 저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도대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부처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대신해 볼게요. 네. 욕지 전생사 하면 금생 수자신. 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였는 거 알고자 한다면 지금 네가 받는 거를 봐라. 그리고 또 욕지 내생사 금생 작자신. 내가 죽고 나서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하면 지금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궁금하다면 너의 현생을 잘 살아라. 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럼요. 네. 혹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꾸 오해되면은 이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뭐 죽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다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 너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린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 이런 의미가 도피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땅에도 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신 것 같아요. 이 현생을 우리가 네. 잘 살아야 한다. 예. 네. 이게 각자 이 종교인으로 사시면서 좀 힘든 점. 네. 스모님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움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함께 있지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줄을 몰라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예,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지? 아니면은 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같이 살라고 만들어놓고 왜 신부는 혼자 살라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인간적인 고민이네. 예. 근데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이거를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조금 해소가 됐었어요. 스페인어 단어를 보면은 그 콘솔라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콘솔라시오. 예. 콘은 위드 함께 있다. 그리고 솔라시오는 혼자라는 뜻인데 콘솔라시오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혼자 있지만은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위로군요. 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자 홀로 있지만은 근데 반대로 실망이라는 단어는 디솔라시오라고 그래요. 디솔라시오. 그러니까 디는 이제 부정형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사람은 실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실망감을 느꼈는데 혼자 있으면은 사실 거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디솔라시오, 혼자 있어도 디솔라시오 이런 네. 콘솔라시오로 가야 되는데 네. 아직 젊다. 네, 네. 젊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저 선배 신부님한테, 정말 나이 많은 신부님한테 신부님 언제 외로움이 극복됩니까? 언제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관뚜껑을 닫아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도 지금도 그러시구나.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종교를 하나 가짐으로 해서 내 삶이 좀 평안해졌다.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게 됐다. 이런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희 종교가 지금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삶이 여기 있는데 저기에서 말하는 거는 내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다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라는 얘기보다는 저희끼리 정말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어디 다녀봐도 한 나라 안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공존한다는 세계 없거든요. 종교가 공존하면서 세워온 또는 유지해온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꼽힐 때가 있다.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네.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분 특집으로 이게 좀 뭐 특집 이름이 좀 네네. 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심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하셔요.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아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웨딩 플래너 하니까 네, 정확하게 딱 생각이 나시죠. 조금 네. 나네요. 예. 그러니까 저기 광고 문구랑 똑같은 거네요. 가시는 그 마지막 길까지 네, 다 네, 해주시는 네, 게 장례 네. 저 PPL이에요. 아, PPL. 진짜. 그 요게 이제 20대 초반 20년 정도 되셨으니까 20대 초반에 이 일을 하시게 됐는데 23살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에 어떤 게 제가 이제 20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네.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제 영안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데려서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학과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법도 안 쓰신데 아니 그 저 원래 우리 지도사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이제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20대 초반까지 꿈이 수녀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세요? 왜 또 수녀님이?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일단 성당을 나가려면 십리 정도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성당이 나오거든요. 실례지만 그 제도사님이 저보다도 나이가 약간 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나이 때 이런 얘기들을 심리 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 아 죄송해요. 4kg. 심리는 저희 네네네. 아니, 그래서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요? 덕유산 밑자락이에요. 덕유산. 덕유산 밑자락. 전라북도 진안군이라는 곳인데 진안. 심리를 이제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성당이 나오는데. 이제 수녀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7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서 나오니까 항상 많이 챙겨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아 자연스레 이제 수녀님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했었죠.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 진짜 가끔 고인께 저희가 이제 그 예의를 인사를 좀 드리는데 네. 그 향을 그 꽂아야 되는 향로에 꽃을 꽂는다든가, 예. 아. 꽃을 또 이제 뭐 이 거기다 아. 돌린다든가, 예, 이건 이제 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어떤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예. 저라면 동전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르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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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진짜 네. 혹시 뭐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우선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컵 열기가 온 국민이 다 뜨거웠었잖아요. 2002년. 아, 2002년도. 예.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아 진짜 네네. 이런 축제가 있나 싶을 정도의 아, 맞아요. 진짜.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부산에서 일을 할 텐데 그때만 해도 전통 상복을 다 갖춰 아, 입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예. 천태라고 해서 모자 같은 거에 지부를 이렇게 새끼 하시죠. 예. 하고 이제 밑에도 다 삼베로 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그 상장이라고 있어요. 아, 지팡이 있죠? 같은 거. 아, 그게 상장이라고. 옛날 상복인데 그거까지 이제 가지고 제가 라운딩 돌다가 갑자기 환호성이 나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 90% 이상이 빈소를 안 지키시고 다 그 로비로 나와서 응원을 하시는 축구 거예요. 응원을. 네. 골을 넣는데 가족들이 그 상장이 응원 도구예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그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하셨나 봐요. 네. 저보고 와요. 지금 장례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골을 넣는데 이런. 네. 하지만 후반 25분 골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환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중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호상이셔서 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예.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예,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네.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있을까요? 보통 노부부인 경우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아 계실 때, 근데 이제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곧 따라갈게 이 말을 하면. 마치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 좀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하고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하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 배우는 것들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 네네.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예.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남편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예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아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네. 그.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저 남편한테 이제 생전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보 내가 장례지도 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야, 그거는 진짜 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상적으로 입으셨던 옷.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네,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입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이야기가 남편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럼요. 이게 뭐 네. 야, 참. 네, 그래도 남편이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로 해주신 얘기는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남편분께. 남편께서 떠나실 때 뭐. 떠날 때 그 임종하기 전날 아이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때 한참 유치원에서 댄스 네, 특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댄스도 보여주고 아빠가 웃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냈어요. 저 언니 집으로 보내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훈이랑 지효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참 저.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제가 조금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한테 위로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늘 어디를 가면 제 손을 잡고 다녔었고. 그게 너무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이 손에 대해서 약간 상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 밥을 해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엄마를 염습을 해줬는데 상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상복을 드리는데 제 손을 피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제 저는 손을 항상 이렇게 잡아주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되게 따뜻했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 아이고, 이게 뭐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그립고 예, 뭐 보고 싶고 하시겠어요. 네. 예. 아이들도 지금은 다 좀 많이 이제 그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게 기억에 그렇죠. 제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먼저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빠 묘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소풍처럼 가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 아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네,
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네. 예,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예, 뭔가 좀 왠지 예, 외면하고 싶고 네네. 뭔가 그냥 진짜 예. 내가 준비됐을 때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예,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예,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예. 맞아요. 오늘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특집이잖아요.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두 분 일단 만났네요. 아 저희 둘이요? 못 뵙잖아요. 이게 성함도 공교롭게 심은희씨인데 네. 송은희씨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 얘기 많이 많이 듣죠. 웃을 때 좀 송은희씨하고 비슷해요. 아 느낌이. 네, 심은희씨. 또 저희 둘을 제외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든 뭐 그냥 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엊그제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예.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공간을 떠나서라고 하니까. 예. 네. 네, 남편이 다시 오면 그러니까 저도 잘 한다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고 나서 계속 드는 생각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다시 오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 만나게 된 게 이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블로그에 저는 이제 지리산을 너무 좋아했던 아, 네. 그러니까 무겁게 배낭 힘들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능선에 딱 서면 그 바람하고 공기하고 보이는 것들이 다 나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레 네.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우연히 블로그를 이제 알게 되고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아 블로그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가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긴 한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남편께서 이렇게 오시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편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여행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둘이 이제 그냥 여보 우리 어디 가자 그냥 무계획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냥 경치 좋으면은 거기서 그냥 침낭만 피고 자는 거예요. 남편은 지리산에서 별 보는 걸 좋아했었고 저는 걷는 걸 좋아했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들이 지금 저한테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좋은 추억으로 지금 많이 사진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억인 거죠.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여기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야, 이게 저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주근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특수 청소 전문가 김세별 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참 좋겠습니다. 아,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한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기존에 제가 장례지도사로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장례를 치르시던 어떤 그 따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게 됐죠. 아, 우리 그 돌아가신 분의 좀 유품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달라. 뭐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각혈을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아픈데도 예, 돈을 벌려고 출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혈흔을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내가 큰 불효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그 좀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청소업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저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이제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를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화는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저 특수청소부 네.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네. 저도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아, 뱁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그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아 그러면 참 진짜 그 오해할까봐 그 직업을 다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저런 적은 있어요. 예. 이제 병원 앰뷸런스 운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그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시선이 보통 보면 못 배우고 좀 이런. 뭐 정말 직업적으로 가진 거 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 빌어먹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 뭐 예.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주 아주 예. 잘못된 거죠. 또 뭐 직업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들었지만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좀 모든 현장이 다 이렇게 뭐 사연이 있고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나 뭐 또 좀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어머니를 이제 존속 살해하고 뭐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아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아 이거 뉴스에서도 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또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 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그날도 이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날 혼날 거를 두려워한 아들이 잠자고 있는 엄마를 살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 김장용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안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그래도 냄새가 나오니까 방문을 실리콘으로 다 바르고 또 청테이프로 바르고 근데 이제 이혼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소식이 닿지 않자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을 따고 들어가게 됐고 그런 현장을 보고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죠. 아 이게 아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8개월 동안 안방에 그 어머님의 8개월이요? 예, 이 시신을 좀 방치를 하고 아 그래서 그곳을 또 특수 청소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아 오늘 약간 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네. 그런지 그래서 좀 평소에 좀 언제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항상 자주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아. 네,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현장에 갔는데 딸을 키우던 젊은 아빠가 그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딸 아이 주변으로 걔가 좋아하던 인형을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그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 또 이제 그날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 느껴봤던 부분인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경직이 되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숨도 자꾸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유. 그 아이들을 예. 네. 잊기 위한 또 그래야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화초를 많이 기르고요. 에. 텃밭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잊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쓸 게 없이 그 화초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게 네.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예,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더러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 붓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아,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 자살을 시도해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교울옷을 껴입은 채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단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부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애인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럼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두 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저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좀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아 그분이 이제 그 가난 말기셨어요. 가난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열 가지를 적어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 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그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둥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아.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야.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아 진짜 화도 여기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아니 왜 이걸 참나 진짜. 아 이거 쓰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풍연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야, 진짜 목숨 파리 목숨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아 이게 전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슉슉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론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한 시간, 두 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참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취미를 하나 갖는다는 것 뭐 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뭐 하다못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도 취미일 수 있거든요. 예. 생과사의 중심에서 숭고한 희생을 삶으로 연결짓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심혜림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신혜림입니다. 교수님 SAH로 왔는데 환자분 지금 멘탈이 콤하고 셀프도 없고 표필도 풀딜라테이션이고 모터도 제로입니다. 가족들은? 지금 환자 휴대폰 확보해서 가족분도 연락처 찾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시라고? 네, 신분증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코디 선생님한테 전화부터 하자. 네. 환자 조회했습니다. 코너스에 모든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 거 확인했고요. 보호자는 코다와 연락해서 경찰 협조하에 찾는 중입니다. 바로 연락 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그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이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관리, 이식 대기자들을 뭐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요. 아. 그동안 괜찮으셨는지 여쭤보려고요. 물은요? 물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 8월 6일날 9시에 진료해요. 2시간 전에 오셔서 피검사 하시고 8시에 면역제제 먹잖아요. 우리 그 장기이식병원 쪽 아시죠? 타원에서 하는 업무는 이제 장기이식 대기자분들이 장기가 선정이 되면 그 구득하러 가는 업무, 그러니까 장기를 가지러 가는 업무라든지 이송을 해서 오는 업무를 야. 제가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1초가 찰나의 순간에 진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시네요. 와,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 건 이제 3년 차. 3년 차세요? 그 전에는 응급실에서 1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 원래 간호사셨군요. 네, 간호사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이제 13년을 근무를 하셨군요. 아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장기 이식을 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약 4만 명 정도 돼요. 아, 네, 제일 많으시네요. 많으셔요. 매해 네. 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식들이 이제 간. 신장 그리고 또 뭐가 신장, 폐, 소장, 췌장 장기별로 골든 타임이 좀 다른가요? 예 맞아요. 일단은 심장은 4시간, 폐는 6시간, 간은 12시간, 그다음에 신장은 24시간.
그 4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4시간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냉허혈 시간이라고 해서요. 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은 세포가 파괴되거나 장기에 혈전이 생겨서 나중에 이식 거부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 예후에 이상 반응이 있을 수가 있군요. 네, 맞아요. 아, 심장이 가장 짧아요. 짧군요. 이게 이제 올 초에 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뇌사 그 환자분의 그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서 네네네. KTX 출발을 좀 잠깐 미뤘다 이런 네. 뉴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예, 맞아요. 예, 선생님이 그 당시 의료팀 중에 한 분이셨다고?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아,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위해서 KTX가 탑승객들의 양해를 얻어서 출발 시간을 늦췄습니다. 3분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을 구혜진 기자가 지난달 13일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대구역 역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식할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 10분 뒤에 도착하는 열차를 타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몇 분 늦을 것 같단 겁니다. 다음 기차는 1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심장은 장기 중에서도 골든타임이 가장 짧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심장이랑 올 때 헬기를 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았었는데 그 수술장 상황을 보고 기상 악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차표를 제가 알아보고 시간별로 동선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시간이 딱 그 다음 열차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넘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타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역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역무원이 관제실과 해당 열차에 다급한 상황을 알렸고 원래 출발 시간보다 3분이 지난 시각 의료진은 이식할 심장을 들고 KTX를 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플랫폼에 딱 도착하는데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 했어요. 됐다. 그리고 이제 본원에 전화해서 정말 무사히 탔다. 우리 수혜자분 준비해달라. 본원에서도 이제 저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술 준비를 막 하세요. 저희가 오는 동안 딱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한 12분, 13분 만에 본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에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이식도 잘 됐고 그분도 잘 생활하고 계시고. 야, 근데 이게 또 진짜 한 분의 또 생명이 또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와, 진짜 이게 가시는 길에서도 오시는 길에서도 그 함께 가시는 분들도 별로 말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앰뷸런스 타면 다들 조용해요. 그냥 다 조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미징을 막 그려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 안에서 가는 수가 시간에도 없어요. 대화가 없군요. 네, 그냥 제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올 때는 그 아이스박스가 장기가 들어있는 상태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가 한 3,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 박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거랑 그거를 싣고 가는 카트랑 그다음 캐리어 큰 것도 하나 있어요. 물품 담아가는 그거를 넷이서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뭘 들어요. 막 들고 뛰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를 든 사람이 가장 빠르게 뛰어요. 왜냐면 발이라도 걸쳐놔야 기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장기를 흔들면 안 돼요. 이게 장기가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조심해서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전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13년을 근무하시니까 네. 늘상 뭔가 그런 그 상황, 급박한 상황, 긴박한 네. 상황에서의 그 업무라는 것이 네, 아 이게 솔직히 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응급실도 1분 1초가 조금 아 그렇죠.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사가 갈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이어서 이 업무도 아니 그분께서 어떻게 이식이 좀 잘 됐습니까? 네, 잘 돼서 지금 이제 오늘 소방관이셨는데 복직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잘 됐다. 외래도 종종 잘 나오시고요. 이 심장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2년 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39살 소방관 서민환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소방서 신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환 소방교라고 합니다. 제 중환자실에 에크모라는 장비를 제 몸에 착용하고 그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냥 내 삶이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그 생명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 삶이 제 자체가 기적이죠.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좀 값진 삶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방대원으로 오래오래 지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또 고맙게도 본인이 이제 그 소방관이셔가지고 전국의 소방관님들이 헌혈증을 기부를 해줬는데 그게 자그마치 700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 장기집행부 쪽에 그거를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 이식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걸 또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도 저 뉴스에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헌혈이나 이런 그 것들이 좀 많이 좀 그 취소가 되면서 이게 또 비축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원내에서도 이제 이식 수술을 한번 할 때마다 수혈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든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수술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죠. 그냥 이거는... 들쑥날쑥이래요. 아니 그럼 이게 휴일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휴일도 없습니까? 있는데 응급이 터지면 가야 하셔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자기가 당직일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꼼짝 마라 스탠바이 해야 돼요. 아, 꼼짝 마라 스탠바이. 아, 이게 뭐 모든 그 일이라는 것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나름의 또 고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식에 대한 업무도 하지만 뇌사 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이제 뇌사자라 하면 이제 뇌가 이제 죽은 상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보호자분들에 대한 기증에 대해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 때가 가장 많아요. 네. 이제 뇌사 추정제 신고제라고 의무화된 신고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증에 대해서 감히 권유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 좀 어려운 자리를 매번 겪어야 하.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사실은 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또 다 뭔지는 아시지만 네, 이게 선뜻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네. 하시기가 너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맞아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야 하는 분들은 급박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날 뭐 상태를 이제야 들었는데 거기에 2차적인 뭔가 상처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 될까봐 그 자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 근데 이 업무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담하는 그 순간과 매 순간 계속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단어를 뱉어도 되나? 아니면 이 찰나에 내가 숨을 크게 쉬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이제 정적이 되게 많은 상담이에요. 이제 제가 얘기 한 마디 하면. 그 차례에 내가 어떤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되지? 어떤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무엇보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말 한마디를 내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단어 그리고 이 단어를 맞아요. 썼을 때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되니까 네, 너무 그냥 다 조심스러워요. 살얼음판같이 뭐 너무 조심스러워요.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기억 속에 되게 오래 남을 거거든요. 말하는 저의 모습이 그래서 가서 얘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박차고 일어나실 수도 있고 오열을 하실 수도 있고 눈물만 흘릴 수도 있고 눈물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그 면담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뭐 제가 체감도 그렇겠지만 그런 공허함 속에서 얘기를 드려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가요. 그렇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만큼 하겠어요.
이제 마음을 이제 또 다시 잡아서 하게 됐어요. 그중에 가장 힘들지 않은 건 나니까. 이 세상에 꼭 또 필요한 예, 일이시잖아요. 하시는 일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예, 돌아가신 유족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또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네네. 또 일이기 때문에 아, 이게 참 아, 이게 참 그 잠깐 생각해 봐도 참 너무 힘드네요. 예, 예. 선생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순서에 맞춰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식을 하신 대기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있으니까 있어요. 이게 이식을 하려면 지금 빨리 네, 해야, 해야 돼요. 아. 혹시 아니면 그 유가족분들 중에 덤덤하게 빨리 이걸 진행시켜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간혹 계시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좋은 뜻으로 내 가족이 어딘가에 살아 숨쉬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기증에 동의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되려 더 많은 고마움과 뭐 이런 게 뭐 들죠. 어떻게 그렇게 큰 뜻을 가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라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마음이신 분들 많아요. 네. 그 수술실 앞에서 또 그 이렇게 그 기증자 가족분들을 볼 때도 마음이 네. 조금 많이 예, 힘드시다고요. 네, 그냥 뭐 어떤 그때 그날은 15살 정도 된 이제 여자의 분이 내사가 되셔가지고 어머님과 부모님들이 어렵게 이제 동의해 주셔서 장기를 가지러 갔었어요. 이제 수술 앞에서 그게 잘 그러기 쉽지는 않은데 마주쳤어요. 근데 내사자분은 이제 들어가시려고 있으시고 보호자분이 이제 그 내사자분에게 그 따님분이죠. 따님분에게 인사말을 겨내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막 내용이라든지 그날의 공기 뭐 그 어머님의 표정 막 그런 것까지 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볼을 마주대고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 곧 만나자. 그리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도 이제 항상 예우를 갖춰서 들어가고 수술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전 의료진이 기도를 전체 드리면서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묵념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참 저 뭐 우리 쌤께 얘기를 이렇게 그냥 전해 듣는데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그 이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또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일단은 2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로 해가지고 내사 추정자가 돼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게 됐고 그 내사 추정자로 되셨던 그분은 생활형 편이 안 좋아서 늘 어머니에게 되게 든든한 보탬이 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오토바이로 알바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이제 집안에 뭐 생계도 좀 보탬이 되시고 하시는데 그날은 이제 겨울이었고 엄청 바쁜 날이었나 봐요. 그때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피자 한 판을 주시면서 집에 같이 나눠 먹으라 그래서 집에다 그거를 가져다 드리고 가족끼리 나눠 먹고 계셔라 하고 오는 사이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진 않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이제 후에 이제 수혜자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잡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이제 사람인지라 잊고 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제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생명을 버려서 남을 살린다는 건 뒤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볼 수도 없는 거고. 수혜자분들이 그걸 꼭 반드시 알고 나머지 삶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잘 사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거고요. 잘 관리하실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분이 그냥 사고 나신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고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귀중한 사람이란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일을 좀 언제까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뭐 매번 힘든 일에 부딪혀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라면 더 좋고 저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야, 이게 뭔가 이 말씀하시는 어떤 요 말투에서 그런 게 좀 느껴요. 그 어떤 그 이제 그런 사명감 같은. 예. 잘해보겠습니다.